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쑥다육TV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방울복랑금들을 이렇게 다 꺼내봤어요. 원종복랑금, 호피복랑금부터 다 이렇게 꺼내봤더니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요거는 원종 방울 복랑금인데요. 요거 대품이에요. 지금 요렇게 보이면 작게 보이지만 요렇게 보면 큰 거거든요. 요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고, 요건 제가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밴드에서 공고 받은 거고요. 요거는 제가 알뜰장에서 구매한 호피복랑금이라고 샀어요. 근데 요거를 저렴하게 사긴 했는데 호피가 되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호피를 봤을 때 요거하고 봤을 때 저거는 저렴하게 샀고요. 이 가격에 저거를 샀어요. 근데 요거는 더 선명하게 금이 보이죠? 요거 호피복랑금 여기 동네에서 샀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방울복랑금 요거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한테 초창기에 구매했던 거고, 요거는 올해 4월 달에 요렇게 세 개를 구매를 한 거고요. 세 개인가? 요것도 긴가? 암튼간 요렇게 요거 다 떨어졌어요. 요거 통통하던 거였는데요. 진짜 터질 것 같이 그러더니 다 터져 버렸어요. 물 한번 주고 나서 다 터져 버렸어요. 다 떨어졌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일 초창기에 제가 사지 않았나 싶어요. 요거 재테크 한번 해본다고. 근데 이게 원래는 올금이 요렇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올금이 생겼어요. 요거는 또 요것도 방울복랑금이에요. 근데 여기 입장을 제가 들여놨다 내놨다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얼굴이 하나 둘세 개가 올라왔어요. 근데 금기는 요거 없죠. 근데 아래는 금이 있어요. 금기가. 근데 전체 금기가 없는 거예요. 전체는 이렇게. 그것도 전부자의 다육사랑님한테서 해거 제가 분갈이 했던 것 같아요. 재테크 한다고 제가 그랬었죠. 그거고요. 또 여기 이제 원종 방울복랑금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는데 얘는 지금 물이 너무 고파요. 얘는 또 괜찮아요. 아주 고프진 않아요. 얘도 괜찮아요. 다 밖에 있었는데도 물은 같이 다 약도 치고 같이 줬던 건데 얘만 지금 이렇게 고파 있고요. 얘도 밖에 있었던 앤데 이렇게 요것도 원종이에요. 요거는 어디서 선물을 준것 같았는데 어딘지 제가 안 적어 놔가지고. 원종은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저큰 것만 하나 적고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게 적혀 있거든요. 2019년 10월 9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얘도 물이 고프다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만져보면 단단해요. 습하니까 입장들이 자꾸 떨어지고
얘는 또 금기도 없어요. 얘는 얼굴은. 얘는 좀씩 있어도 하나는 없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금이 이렇게 많은 줄 새삼 처음 알았네요. 여러 군데다 놔두니까 금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또 하나 작은 것도 있긴 있는데, 여기서 적심을 했는지, 어디서 적심을 했는지 적심한 게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밖에 꺼내기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안 꺼냈거든요. 이제 선풍기를 틀어주고 해야 되니까 안에다가 이제 햇빛이 뜨거웠고 해서 밖에다 안 놔두고 안으로 다 이렇게 들였답니다. 선풍기 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밖에다 놔두니까 입장이 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착안했는데도 떨어지고 안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도 얘는 잘 자랐어요. 얼굴도 많이 생겼고요. 처음에는 요만했던 건데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밑에 보면 이런 얼굴은 다 생긴 거예요. 원래 얘처럼 요랬거든요. 원래 얼굴이 없었는데 이렇게 햇빛을 너무 보면 이렇게 얼굴이 되는 건지 얘도 그러고 다 이렇게 얼굴이 생기는 거예요. 안에다 들여놓고 한번 또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방울복랑금들을 이렇게 들여놨어요. 이제 햇빛이 뜨겁고 하면 금들은 안으로 들여서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동형 다육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수면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도 조절해서 조금만 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안에 들여서 선풍기 바람 쐬어주면서 여름을 잘날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부터면 지금도 계속 하루 걸러 또한 번씩 비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도 제대로 못 보고 뭐 어차피 그러기 때문에 안으로 들여서 시원하게 해주는 게더 낫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들여놨어요. 동형 다육은 물을 이제 아껴야 됩니다. 네, 요거는 물 조금 줘야 돼요. 너무 말랐거든요. 얘는 한번 뭐가 떨어져가지고, 아, 코코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코코가 한번 밖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떨어져서 우수수 떨어지다가 말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띄어버리면 그 자리에 또 애기가 나올 거예요. 네. 물 조절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부터는 통통하기 때문에 물은 안 줘도 될것 같고, 야만 좀 주고, 이제 경과를 보면서 조금씩 줄 거예요. 동형 다육입니다. 시원하게 이제 선풍기 바람. 또 어떤 분은 에어컨 바람으로 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두드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저기는 안 되고 선풍기 바람으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